그 가는 길인데 이렇게 외길이네요. 차량이 통제되고 한쪽 방향으로만 한쪽에서 기다렸다가 뭐 몇 대 보내고 또 몇 대 이쪽으로 건너오고 이런 식으로 차량 통제를 합니다. 무전기 워키토키 그걸로 가지고. 와, 외길이네. 근데 정말 멋있네요. 이게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이런 것들이 다 일제시대의 잔여물로 뭐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았을까요? 저 어디죠? 통영, 충무 거기 가도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걸 만들면서 막 그 강제로 노역하고 했던 그런 역사가 있는데 이게 언제 만들어졌는지는 모르지만 요즘에 만들어졌으면 양방으로 가게끔 만들었겠죠. 근데 이게 아주 오래전에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터널을 만들었을 텐데 멋지기는 멋집니다. 양쪽으로 이렇게 무지개 색깔 불빛도 만들어 놓고 여기가 이제 만천한 스카이워크 가는 길입니다. 오늘은 일정을 요거 하나만 할 건데 와이프하고 아들이 만천한 스카이워크하고 그 다음에 짚라인을 한번 해보고 싶답니다. 그래서 한번 좋은 경험 한번 해보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잠시 후 전시관도 있고 이어서 60m 3시 방향 출구입니다. 저기 길이 또 있는데 제가 나가는 출구겠죠? 네네. 여기는 여기 스카이워크로 들어가는 여기 맞네. 만천하 스카이워크 잠시 후 3시 방향 출구입니다. 이어서 80m 좌회전입니다. 알파인 코스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 여기 한 번도 안 와가지고 무엇을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전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돌아서 안에 주차장 3으로 매표소 일로 해서 매표소로 들어 단양강 잔도 여기도 무슨 빠지선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경로를 다시 탐색합니다. 500m 앞 좌회전입니다. 여기에 짚라인도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10시 방향 좌회전입니다. 우선 사람들한테 안내를 받아야 되니까 마스크를 좀 다들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를 하고 사람들이 인도해주는 대로 차를 파킹을 하고 전부 안에 뽑아도 되겠죠? 그건 알아서 해. 본인들의 컨디션에 따라서 하십시오. 이렇게 제3 주차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캠핑카